임플란티드 키드가 말투가 갑자기 영남회장이 됐어. 그래서 랩을 영남회장 억양으로 하는 거지. 백숙 존나 먹자 하고 했는데. 백숙 먹자 했잖아. 백숙 먹자 했잖아. 백숙. 아 영남백숙. P식대회 등장인물 이상형 월드컵 32강입니다. 첫 번째는 로니앤 스티브의 스티브 봉남 편. 봉남리. 네. 그리고 한사랑산악회 이택조 부회장. 네. 아. 이렇게 있거든요. 아, 처음부터 세다. 이택조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 그 자체잖아요. 한사랑산악회의 화신이죠 정말. 실제로 그 귀 씻는 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엄청 반응이 좋았거든요. 아, 맞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귀 이거 씻는 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뒤에서 남자들은 노린내가 난대요. 맞아요. 아. 그래서 여기를 빡빡 안 씻으면은 베개가 노래진다고. 아 여기서 분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깨끗이 이제 닦으라고 이제 또 많은 건강조사하셨고. 근데 저는 스티브가 애정이 좀 가는 게. 갑자기 예. 왜 스티브 봉남리로? 아, 저 좀 혈통이 좀 있어요. 저 친구가 배두 혈통이라고 배용길 사장님의 네.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치, 그치. 아 그렇구나. 배다른 아들. 네, 배다른 아들 중에 한 명에서 배두 혈통. 네. 아. 배용남, 배아름송이 그리고 배아름송이. 원래 이제 원래는 배봉남인데. 원래 배봉남이었는데 네. 이제 엄마 쪽으로 엄마 네. 쪽으로 와서 이로 바뀌어서 이봉남으로 바뀌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봉남.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화권 이 집의 배용남이랑 배아름송이랑은 이제 같이 유곡형이죠. 네, 조금 아픔이 있죠. 네, 배두 혈통. 근데 서로 알아요? 아직 몰라요. 존재는 서로 모르죠. 그렇죠. 배달은 네, 모르죠. 맞아. 몰라요. 영상을 네. 보는 우리들만 아는 거죠. 네. 아. 네. 몰라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래도 한사랑산악회가 계속해서 인기를 얻었던 정말 1등 공신인 택조 부회장님을 여기서 네. 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둘이 벌어들인 수익을 비교해도 택조가 10배 이상. 아 그치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 돈이라는 근데 돈으로 또 계산해. 그래. 근데 저는 돈이라는 가치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게 그만큼 사랑을 돈으로 환전한 거죠. 아,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택조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피식대학에서 DLC잖아요. 에드온이잖아요. 그 적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네, 맞죠. 네. 적통보다 네. 서자가 더 뛰어났다. 아 그렇죠. 네. 사실 이거 휴대폰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이 디테일이 장난 아니거든. 그렇죠. 이거 실제로 다 한 명씩 하거든. 우리 네. 주변에.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가 굉장히 그 좋았던 게 김영남 회장님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특히 초반에 네, 회장 자리를 좀 노리면서. 네. 그리고 이제 택조 부회장님은 또 자기 그 상가 번영에서는 또 장이잖아요. 아, 네. 그것도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아, 사실은 부회장이었어요. 아, 그 표현 안 맞구나. 아, 그래서 네. 그 회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재밌는 캐릭터고 딸바보. 아, 그래서. 완전 딸바보죠. 선옥이. 그런 거 캐릭터 있어서 감동 코드도 굉장히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그 격투신을 능하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격투신도 굉장히 많았고 따로 무술 감독이 없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문장을 따면서 탁탁탁 네. 이렇게 서슬리면 그냥 바로 그쵸, 바로 서로 때린 적은 없는 격투신. 아, 아, 아. 아 근데 또 스티브는 또 보니까 운동법 오랑우탄 운동법이었나? 아, 몽키프레스. 몽키프레스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창작을 해가지고 몸이 정말 좋아요. 이분이 살 아시아 여가지고 동양인으로서 나올 수 없는 몸을 갖고 있고 프레임이 너무 좋지. 근육 자체가 이미 달라요. 그 유전자 자체가 달라서 몸매가 업계에서는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게 프레스가 보통 누르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 잡고 위로 올라가는데 프레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치 그치 그치. 하늘을 미는 거죠. 하늘을 아, 하늘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관점의 차이야.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 부위를 수련할 만큼 해서 특수 부위만 운동해요. 아, 뭐 2두, 3두 광배 이런 거 아니고 아, 특수 부위 뭐 유륜근. 네. 그쪽에도 근육이 있다. 아, 부유방근. 부유방근. 등에 붙어있는 고생점. 고생점근. 특수 부위만 달아서 아, 네. 정말로 이제 꼬들꼬들하죠. 뒷고기근. 뒷고기근이죠. 뒷고기. 네네네. 아. 그리고 그거 기억나요? 하리보 프로틴. 아, 네. 주기적으로 계속 섭취해주는 그렇죠. 모습. 단백질 섭취를. 저분이 또 그 식단 관리를 또 기가 막히게 하시기 때문에 식단만 따라오면은 누구나 다 우리 스티브처럼 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처음에는 스티브가 좀 대장, 팀장, 팀장, 팀장의 느낌, 로니가 서버의 느낌이었던 맞아.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은 거의 조종당한. 사람이 좋아요. 슬라이팅 당한 것 같던데. 거의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는. 미국에서 한국 오지 얼마 안 돼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에이. 운동만 하는 그 순수한 에이. 스포츠인이고.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고. 이택조 부회장님 아. 올라갑니다.
자, 30. 와! 진짜 말했잖아요. 와~ 다 주옥 같다니까. 와, 이건 진짜 너무 영역적이다. 예. 왜냐면 공화권 이즈백 이즈히어의 히로인이거든요. 또 주옥. 아, 그렇지. 둘째. 근데 리민철은 피식대학을 그치. 살게 한 그렇지. 아~ 네. 피식대학의 히로인이에요. 아. 너무 근본이야. 그러니까 저 피식대학의 리민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펠레 같은 아, 그런 그치. 그런 존재예요. 아~ 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메시 뭐 저런 사람이겠 수 있겠지만 뭐 홀란드 이럴 수 있겠지만 펠레예요. 진짜. 그냥 중심이구나. 중심. 네, 네. 네. 저 코트였죠. 아~ 예. 축구가 정립이 되기도 전에 축구를 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네. 리민철은 뭐 더 안 나오나요? 리민철 최근에 근황 올림픽에 네. 나왔었어요. 아, 나왔었어요? 아, 네. 네, 네, 네. 어,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가워하던가요? 예, 네, 뭐 너무 반가워. 반가워했고 네. 생각보다 좀 많이 고생을 하신 좀 늙었다. 하는 좀 주름도 많이 생기시고 애기도 좀 있어. 그때 돈을 또 떼어가지고 리용주 PD한테. 아, 리용주 PD.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요 리민철 씨는 계속 뭐 하나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아직은 뭐 계획이 없는 거 아직은 섭외나 뭐 이런 거. 네. 근데 사실 조정구 씨는 앞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정구 씨가 아닌가. 근데 난 또 그래서 얼마 전에 BTS RM님이 오셔서 맞아요. 딱 그 네. 말을 오자마자 나 풍계 리민철 TV부터 봤다. 아, RM 씨 아나운서. 어, RM 씨 아나운서 했던. 근데 그거는 풍계 리민철부터 본 거지. 그치. 최고다는 아니잖아. 더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을 수 있지. 아, 그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요게 있었기 때문에 피식대학에 유입이 됐고. 아, 그렇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10만 견인차였죠. 아, 10만 견인차였지, 진짜. 네. 사실, 영에서 10만 가기가 훨씬 더 힘들거든.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리민철로 가나요? 아, 그. 조정구 씨는. 아, 풀제이 버려? 풀제이를 어떻게 버려? 풀제이를 어떻게 버려요? 풀제이 너무 세긴 하다. 풀제이 조정구를 어떻게 버려? 왜냐면. 이건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풀제이 씨만 있거나, 조정구 씨만 있었으면은. 그렇지, 리민철만 해. 어. 지금 두세 개관에 계신 분들이 함께 나오니까. 아,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조정구 너무 세. 근데 네. 나는 조금 뭐 조정구 씨가 더 활약 많이 했지만, 저 조정구 씨 저 사진 표정 있잖아요. 네. 저 방금 그 우리 침 작가님이 저한테 의자 팔 때 그 표정이었어요.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아. 그런데 똑같네. 어, 나 약간 좀 BTS 올라 그랬는데. 민수가 산다고 할 때. 아, 그래? 살까? 아, 이렇게 할 때. 아, 그 표정이잖아요. 아, 진짜. 아, 의자를 안 사야 될 이유 다섯 가지만 되라고. 그 표정이. 그래도 뭐 조정구죠, 뭐. 쿨제이죠. 쿨제이 못 버리지. 쿨제이 못 버려. 공무학번 이즈백 히어 쿨제이 조정구 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야 진짜 표정이 쉽지 진짜 미쳤다. 아! 야, 이것도 어렵다. 왜냐면이 네, 회원님께서는 불가세가 보완되시기 때문에 이야 아, 이 말투가 나 너무 아까워. 그쵸,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또 만나야 하는 그런 건데. 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북 읽어주는 오디오북 있죠. 오, 재밌다. 로니킴이 한 오디오북 하면 진짜 재밌어. 오, 때문에 이거 같은 거 읽어도 로니킴이 하면 진짜 웃겼거든. 왜냐면 말투가 진짜 사기거든. 저 진행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시기 때문에 소개 인터뷰 피식대학 세계가 월드컵이세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인사엔 소개세요. 안녕하십시오. 아니 유재 씨예요? 내비게이션도 재밌을 것 같아. 어, 내비게이션. 아, 좌회전 하실게요. 좌회전이시기 때문에 자 5초 뒤 출발하실게요. 예. 아, 좋다, 좋다. 오, 내비 좋다. 아, 요거는 진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 그리고 공화학번 이즈백이어에서 배아름송이. 아, 알짠데. 아, 배아름송이도 또 배두열통이잖아요. 배두열통 중 한 명인데 네. 네. 우리 배용규 사장님이 낳은 아이 중에 한 명인데 사실은 요즘에 정말 저 배아름송이 신도시에 있는 배아름송이 어제인가 올라온 어제 네. 진짜 재밌었는데. 아, 나 어저께는 아, 못 봤는데. 아, 세현이 편 해가지고. 네. 예, 사연을 만나 서준맘이랑 둘이서 같이 또 이렇게 파칭했거든요. 아, 너무 좀 대활약 중이어서 요즘 현재 폼이 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예, 그, 또 배아름송이와 그 인나씨 이제 인나씨 네, 인나씨 인나, 예. 아, 나 진짜 그 신도시 볼 때 너무 빡이 쳐가지고 그렇게 머리 원래 안 하거든요. 너무 빡이 치는 거야.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너무 빡이 쳐. 서준맘 너무 그 가깝해. 막, 아. 막 조여들어와. 어. 그래서 나중에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 아. 와. 저는 그래도 제 애정이 로니를 가르키네요. 로니가 네, 로니를 떨어뜨리기는 좀 아까워. 로니는 스티브에서 스티브가 갔기 때문에 로니는 있어줘야 돼. 그렇죠. 아~ 로니 네. 있어줘야죠. 아, 그렇구나. 아, 로니. 네. 로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매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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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세다.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근데 세다. 캐릭터들이 다 세요. 지금 아, 이거 너무 센데. 아, 이거 너무 세다. 기른지대 이호차. 어떻게 선택해? 여기 계신 분들도 와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센 거야, 이게 지금. 아, 캔노피빠네, 캔노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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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서 뭐라 좀 더 새끈하게 이런 거지. 새끈하게. 놀토니 놀토잖아. 놀토잖아. 놀토. 아, 그리고 신도시에서는 또 소개팅도 하시고 필라테스도 운영하시고. 실제로 채팅창에 피식대학 안 보는데 이 두 명은 안다.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지금 계셔요. 맞아, 왜냐하면 맞아. 지나가면서 떠먹여주는 식으로 네. 본 거기 때문에 두 인물은 유명하죠. 네, 또 이호창 본부장님은 최근에 김재벌 집 막내 아들로 빵송국이라는 예. 채널에서 예. 과거를 또 조명을 한번 했거든요. 아. 제가 두 분 다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아, 두 분 다 현장에서 그 몰입 그 작업하는 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아. 넘사지 넘사. 맞아요. 맞아요. 이호창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황 PD님 결혼할 때 네. 축사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봤거든요. 봤어요. 아, 포스가 장난이야. 저는 이호창 본부장님이 그래도 좀 뒷심이 기른지 씨에 비해서 기른지 씨는 지금도 왕성하기 때문에 예. 이호창 본부장님은 요즘 약간 현업에 조금 종사하시느라고 약간 이 유튜브 세계에서 약간 소홀하세요. 이제 보니까 비대면 데이트 얘기를 안 했는데 요것도 진짜 인기 많았잖아요. 레전드. 사실 비대면 데이트가 피식대학 확 올라오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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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이호창 본부장님이랑 최준님 두 분이서 이제 최종 투표를 맞아요. 하는데 그죠. 그 투표 창에 진짜 반반이었어요. 50대 50. 50. 어, 진짜 막 나 잠깐 보면 51대 49였다가 맞아. 다시 50대 50이었다가 막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아, 뒤치락 끝까지 했어요. 진짜. 아, 그때 임플란티드 키드도 나왔었고. 네, 맞아요. 이제 3등으로 떨어졌었는데 그때. 근데 나는 그래도 기른지가 기른지 단독 시리즈도 있었고요. 상징이죠, 상징. 마이 네임 이즈 기른지라고. 아, 그치, 그치. 연애불변의 법칙. 그렇죠. 아~ 아~ 그걸로 또 안 죽었다라는 또 증명을 그쵸. 했고. 그리고 걸스 힙합 강자도 있었고. 지금은 아~ 또 돌싱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아~ 돌싱도 있고 해서. 나는 사실 룬지 기룬지 캔노피빠. 아 저도 캔노피빠로. 어. 그리고 사실 기룬지는 할 게 좀 더 있어요. 지금 몇 개 더 있고. 아 뭐 방송사 그 시상식처럼 챙겨주게요? 아, 아니야. 아니, 시킬 아니, 게 아니, 있어서? 혹장 씨는 혹장 씨는 유행 안 나온다는 거야? 뭐 본부장님은? 저는 이호창 본부장님이 현업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걸 또 응원을 하기 때문에. 아... 예, 또 김갑생 할머니 게임을 또 샷아웃 하기 때문에 아... 예. 아직 뭐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계속 나오니까? 아, 뭐 솔직히 얘기해서 하십니다. 예. 프렉트. 네. 네. 왜냐면 제 기른지는 좀 조종구랑 만나야 돼요. 아, 한번 만나야죠.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 예. 좀... 두 분이서 한번 시원하게 털고 가야죠. 예. 예. 아, 예. 예. 이호창 캐릭터 진짜 이거는 특히나 이제 다른 뭐 인물들도 그렇지만 독보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인물들하고 많이 안 겹치고 맞아요. 그쵸. 우리가 아, 그 익숙한 많이 옆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부자는 우리가 주변에 보기가 힘드니까. 그쵸. 보기가 힘드니까. 되게 신선했었거든요. 맞아. 사실은 저 캐릭터를 회의할 당시에 예. 실제로 모델이 있었어요.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한번 써주세요. 저만 보이게. 아, 그 아~ 회사. 네. 여기에 이제 재벌. 네.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호창 씨 여기 떨어져도 뭐 좋은 돈도 많고. 그렇죠. 뭐 아쉽지 않죠, 솔직히. 네, 그렇죠. 뭐 조인성 형도 닮았고. 네. 그렇지. 자생 조인성. 발톱 먹은 쥐. 예, 예. 발톱 많이 먹었죠. 아쉬울 게 없는 분. 예. 그렇죠. 룬지 올리죠. 룬지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른지 씨. 사실 이 택초 부회장님하고 굉장히 닮았는데 너무 느낌이 달라. 채팅창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진짜 제일 웃겼던 댓글이 지금 저 사진으로 돼 있는 저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왠지 바지는 스타킹 신고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왠지 브라끈이 보일 것 같다. 아, 왠지 그. 그리고 이택조 부회장님하고 체형이 다르다 자꾸. 그렇죠. 맞아. 어떻게 체형이 다르지? 아, 맞아. 저 벌크업이 돼 있어. 이택조 부회장님은 배도 막 나오고. 네. 약간 A자형 몸매라고. 체형이 다른데. 이호창 본부장님은 역삼각형 몸매. 그래서 막 댓글로 엄청 많이 많았었어요. 기른지 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필라테스 하시죠? 아, 재밌다. 와! 나왔다. 성대모사를 하나씩 해주세요. 야, 뭐 비슷한 분끼리 붙네요. 네. 뉴라이프 팀드림 디스트리뷰터 방재호 정광희 선생님 정광자용자 선생님 합니다. 예. 아, 좋다. 아, 좋다. 예. 아, 그래. 근데 저는 저 이 캐릭터 둘은 솔직히 말해 좀 쉬워요. 왜냐면은 예. 왼쪽은 비호감 캐릭터고 오른쪽은 호감 비호감이라뇨. 비호감이잖아요. 아, 비호감이라뇨. 서툰 거죠. 재호 씨는 되게 일찍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광탈했죠. 광탈. 제일 먼저 안 뛰는 면에서 광탈했죠. 위험해. 아, 이제 그렇죠.
그렇죠. 맞아. 헷가닥 뭔가. 아니 제가 잘 아는데 네. 그러니까 속은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아니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저런 눈이 싫어요 저는. 비호감이고. 착한 사람이 네. 눈이 왜 싫어요? 아. 눈이 왜? 그리고 옷이 너무 꽉 껴요 저 사람은. 아. 옷이 너무 꽉 껴. 그거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아. 학생 때 입었던 옷을 계속 입었던 거예요. 일단 직업 자체가 이미 다른 게 한 명은 공무원이고 한 명은 다단계잖아요. 그치. 아, 다단계라니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네.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저 정광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감탄했던 게 사실 존재감이 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기억 세포에도 안 넣었는데 요거를 또 보여주면 아 맞아 맞아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참 제가 감탄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매년마다 연락해 그 이벤트를 좀 하시거든요. 수능 때마다 아. 라이브 하시고 아, 응원을 또 해주시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최근에 뭐 했죠? 집에서 전국 고등학교 그리고 재수학원 그리고 대학교 반수생들을 화이팅 한다고 이제 모든 언급을 했죠. 학교 이름을 다 해서 화이팅. 아 맞다 맞다. 아, 다 불렀잖아. 이름. 아 예. 그리고 그것도 했잖아요. 수능 그 뭐지 그 감독을 또 다 하셨죠. 원래는 선생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두 개 과목만 하고 퇴근하신대요. 광용 쌤은 아, 그렇대. 어, 첫 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다. 아, 예. 심지어 식사도 하셨잖아요. 앞에 예. 앉아가지고 같이 아, 학생들이랑 밥도 먹고. 아, 저 선생님 특은 마이웨이예요. 학생들이 듣든 말든 그냥 자기 준비한 거를 계속 그 깔아놔요. 이게 계속. 네, 어.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자든. 다 전멸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한사람 사회에서 사람들 이렇게 모일 때 보면은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 할 건 다 하거든요. 그죠? 네. 고집도 부리고 네. 절대 남의 말 안 듣고. 어, 고집이 되게 세요. 네. 어, 조용해서 그렇지. 저런 분들이 고집이 엄청 세요. 아, 맞아. 자기 할 거 계속 해야 돼. 두 분 다 공통점이 되게 버티기를 좀 잘해요. 계속 버티면서 하는 거. 아, 그렇죠. 아, 아, 네. 방재호 씨도 이제 좋아하는 그 그치. 상대 여성분 집 앞에서 고민형을 들고서 네. 버텼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네. 절대 네.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버티시면 안 돼요. 위험해. 위험해. 저 사람은 위험해.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잘생긴 사람이 하면은 직진남이고요. 아~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또 오늘 제 친구 결혼식에 오셔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피치스 불러주셨어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래요? 네, 또 잘 챙겨요, 또 네. 제자분들. 아,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그럼 정광용 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미소 지을 땐 또 미소 지어주시는. 야, 피시쇼의 민수. 피시쇼 민수야. 피시 민수야. 최준, 쉼표머리 최준. 와, 사실 최준 씨는 진짜 피식대학 고트거든요. 아, 근데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피식쇼의 민수는 지금 폼 미쳤거든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근데 한마디 드리자면 최준 씨 아직도 활동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활동하고 있어요. 봤어요, 활동하고 봤어요. 있어요. 아, 예. 뭘로 보셨어요? 아, 뭐 여기저기 나오시더라고요. 뭐 춤추고 난리 쳐요, 막. 춤추고 막 여기저기 다른 채널에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사실은 이제 비대면 데이트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인기 씨는 군대 갔고 예. 최준 씨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것도 봤었거든요. 그 노래 하시는 거. 아, 그죠, 그죠. 같이 부르는 거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니곡 내고. 아, 니곡 내고. 그때 사람들이 막 경악했던 게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흔쾌히 나와가지고 같이 부르는 거 그쵸? 네, 네. 대고 뒷이야기인데 진짜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아. 어느 분까지 연락이 올까 하다가 제일 놀랐던 게 이승철 그래, 선생님이 왔는데 아, 그때 이승철 선생님이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간이 바쁘세요. 일단 너무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옆방에서 이제 뭐 인터뷰 하시고 한 발에 찍고 가라 가겠다고 아. 그래서 막 어, 뭐 뭐, 니가 최준이? 너, 너니? 무슨 누구지도 아, 모르세요. 아, 그 말투, 그 말투. 네, 어, 너니? 아, 하자. 하자. 아. 시작하자마자, 뭐, 집기 빼고 가 바로 터져. 나도 최준이니까 바로 터져가지고.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바로. 아. NG를, NG를 네. 그렇게 많이 내셔가지고. 아, 진짜 재밌어요. 그 편 진짜. 이승철 선생님 편이 제일 최고였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준이 어떻게 보면 피식대학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피식대학은 계속 발전을 해야 됩니다. 아, 그쵸. 아. 그래서 현역을 저는 조금 더 유망주를 키워야 된다. 가사점 있다, 가사점 있다. 네.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좀 섹스 심볼이거든요 민수가 아~ 네. 섹스 심볼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펠레 얘기했잖아요 최준님은 사실 메시죠 메시 아, 메시 아~ 네, 발롱도르랑 아~ 다 들었잖아요 네. 아~ 모든 걸 다 들어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백컴 정도로 할게요 백컴 아 백컴이었네 사실 32강에 떨어지는 것도 이변이에요 최준 그러니까 완전 이변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 아~ 카페 사장님 네. 네. 마지막 어필 좀 해보세요 지금 댓글 올라왔는데 저는 은바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은바페 비스 메시 아~ 네. 그러면은
최준 이번에 메시가 맞아요. 아, 최준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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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이 맞습니다. 일곱 번째 매치. 아, 어허. 아, 아,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쉽네요. 이거는 왜 뭐가 쉬워요? 쉽다. 이건 비교적 쉬워요. 왜 쉬워요? 민수가 고생하긴 하지만 민수가 이제 배우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PD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좀 빠져주는 게 맞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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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유, 요즘 왜 갑자기 왜 옹호를? 저는 그러니까 피식초 민수는 빠져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민수는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웃음을 만들어내는 공식의 기본적인 공식을 제가 하고 있어요. 아, 당연히 니주를 잘 깔고 그렇죠. 치코미도 잘 하는데 그렇죠. 그거 없었으면 그냥 연극이에요. 아, 그냥 공화파 이 집에 그냥 연극. 아, 잘 모르겠는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 뒤에서 말을 걸어주고 어떤 댓글에서는 종군 기자라는 소리도 들으면서 어디든 따라가면서 제가 취재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재미가 확 반감되죠. 맞아요. 왜냐하면 취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극한으로 위험하게 해요. 계속 위험하죠. 열받아 있는데도 계속 물어봐요. 물어본다거나 성질을 계속 긁을 수도 있는 말을 알 권리들을 위해서 시청자들 알 권리를 위해서 계속 집요하게 파들어가는 게 취재 정신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형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형, 내가 되게 애정하는 그런 친구를 지금 뽑는 건데 사실 피식쇼의 용주 씨는 지금 되게 애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되게 애정하고 있고 근데 민수는 가끔 애정이 아니라 증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피식대학에 진짜 악플이 정말 안 달리잖아요. 네. 민수한테는 악플이 그렇게 달려요. 그렇죠, 그렇죠. 민수 패고 싶다고. 네. 패고 싶다고. 아, 민수랑 방주랑 똑같이 비호감이에요. 네, 맞아요. 선상의 방주형 왜요? 피식쇼 용주가 없으면은 영어로 대화가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중심이 안 잡혀. 이거는. 네. 나! 이거밖에 없어요. 없어. 나! 네. 이거만 하다가 끝나요. 근데 가끔 공학번 이 집에게는 민수가 없는 편도 있어요. 있긴 하죠. 있잖아요, 있잖아요. 스피노프만 할 거예요? 네? 스피노프만 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본편이. 근데 피식쇼 용주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민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특히 이제 히어보다 이제 이 집에게서는 처음에는 배용나 밉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막 보자마자 막 강압적으로 하고 그렇죠. 인사하라 그러고 인사하라고 근데 나중에 되면 천사라고 정도로 유씨씨 이거 유씨씨야? 하면서 다 해주는데 설명 끝까지 안 해주고 속된 말로 저런 새끼 데리고 다니는 형들이 진짜 천사 너무 천사 그 평가가 바뀌었거든요 평판이 그쵸. 진짜 악마라고 그렇죠. 이미지는 안 좋지만 저는 그래도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에 있는 민수는 컨텐츠를 위해서라면 남의 집안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그 제가 올해 안에 목표가 이제 신도시 아저들에서 배용남님과 류인나님의 침실을 제가 찍으려고. 범죄잖아요 그건. 아니 그냥 자는 거요. 아 잠만 자는 거. 그거를 꼭 찍어서 여러분 알 권리를 위해서 저는. 그게 왜 알 권리예요? 아니 왜 그 알 권리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까지 전 보여주는 방어돼 있으니까. 진짜 밉상이다 진짜 밉상이다. 미친놈이에요 진짜. 밉상이다 진짜. 방어돼 있습니다. 네, 바로 떨어뜨리겠습니다 범죄자. 네. 용주로가 들어가겠습니다 용주. 아 야인시대 외전도 씨. 야 이거는 근데 잠깐만. 아무도 몰라. 아니 외전도 모르는 사람이야 도대체 누구야? 아니 이건 어디 뭐죠? 무조건 자꾸 야사... 비슷한 분끼리 붙네. 아 이거 그냥 코카콜라 해가지고 하죠. 예. 아 이거 진짜 정대혁 씨랑 야사 씨입니다. 저기 정대혁 씨가 정대혁 캐릭터 진짜 웃기다. 저 솔직히 말하게 야사 씨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정대혁은 아는데 정대혁은 초반부터 나왔기 때문에 좀 아는데 맞아요, 야사 씨는 제가 잘. 정대혁 씨가 정광현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네. 정광현 선생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고 이제 야사 씨는 야사 씨는 그냥 이제 일본 분이신데. 아, 아 다나카랑 뭐 없나요? 아 뭐 없어요. 그냥 도요다랑은 뭐 없어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본 분이신데 생 재팬이신데 생 재팬이신데 그때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셨던 생 재팬이신데 요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요거 원래 야인시대에서 하야시 그 그쵸 느낌으로 가는 예, 거죠? 예, 예. 맞아요. 아,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시고 예. 캐릭터를 몰라서 그런데 좀 설명을 그래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아마 대부분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좀 설명을 큐레이션 해드리면은 이제 야인시대 외전은 이제 그때 당시 야인시대 때 있었던 협객들 외에 약간 쭈그리들 끼리 협객들의 이야기인데 아, 거기에서 이제 오야붕이었던 분이 이제 정대혁이에요. 그래서 아. 일찍 돌아가셔요. 그 마루야마한테 네. 어버치기 나서 돌아가시고 이제 야사시는 이제 타야시 아래 있는 쭈그리 네. 이제 네. 일본 분이시고 한 5진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루야마한테 정대혁을 제거해라.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사주를 사실 하는... 둘이 이제 원수지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뭐 긴장감 둘이 없네요. 아니 긴장감 있어요. 그런데 정대혁 혹시
씨는 이제 긴장감이 어떻게 있냐면 모자를 너무 작게 쓰셔서 긴장감이 있어요. 아, 좀 약간 조이는 맛이 있어요. 예. 이게 뭐 포토샵으로 붙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라인이 얼굴 라인 여기서 끝났는데 어떻게 아니, 여기서? 아니 저게 이제 제가 들었는데 예. 어, 대구 동성로에서 맞추신 거라고 따로 아~ 예, 딱 머리에 모자에 맞게 아~ 예, 그래서 네. 텐션감 있게 지금 딱. 채팅에서는 사진만 봐도 너무 웃긴데 이거 왜 안 하냐고 사진만 보면 아, 미치겠는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 사진만 웃겨서 그래요. 아니 이거 처음에 되게 웃겼는데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기대 진짜 많이 한 몇 개월간 야 이 시대 외전 언제 나오냐고 이게 진짜 웃기려면은 어. 카드 뉴스처럼 아. 이거 영상을 찍지 말고 맞아, 맞아. 넘기면서 어, 그치 그치 아. 웹툰처럼 해야 돼. 그치 그치 그래도 뭐 혈통 있는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대혁 씨 그 후손들이 또 지금 그러니까요 어. 맹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혁이가 확실히 혈통 있어가지고 약간 통쾌 아, 이제 혁이가 아버지보다 증조할아버지를 닮았다고 많은 분들이 예. 조기성 씨도 닮았고 네. 요코지라는 뭐야 요코지 지금 야사시 배치 쳐진다고 지금 야사시 요코지 자 그럼 정대혁으로 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정대혁 어 바로 아 이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류인나 예. 실제로 이게 일본 형사 역할이었나요? 마로카 그렇죠. 예. 마로카 경부. 아. 저기 마루야마 씨는 마루야마 씨 콘텐츠에서 좀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거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가면 풀리는 방향으로 찔러 봐야 되는 건데. 아. 아니 근데 너무 희망 주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줘. 당분간은 없습니다. 이선민 씨랑 많이 닮았는데 네. 실제로 이선민 씨는 되게 세시잖아요. 그렇죠. 근육 근캐죠, 트레이닝도 힘캐. 많이 하시고 네. 몸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같이 다니시게 된 거예요? 형이랑 저랑 SBS 개그맨 동기인데 저희 동기 중에서 그냥 제일 웃긴 사람 한 명 뽑으라 그러면 모두 공통적으로 이선민을 뽑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민이 형이랑 너무 뭐를 같이 하고 싶었고 제가 실제로 봤던 개그맨 중에 진짜 현실로 제일 웃긴 사람, 샤석이 웃긴 사람 탑3 중에 한 명이 저는 선민이 탑3 중에 한 명이 선민씨예요? 네. 네. 선민이어서 너무 웃겨요 진짜. 근데 왜 마루오카 경부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일 웃긴데 제가 좀 0점이 좀 떨어졌나 봐요 이게 이게 참 아쉬운데 어쨌든 근데 뭐 메코크레스도 메코크레스도 딸딸기로 또 올라가고 아 또 류인나 캐릭터는 이즈 백에서는 선호의 친구였지 네 친구 정도로 보여졌는데 이즈 히어로 넘어오니까 어우 이게 세계가 바뀌어서 고삐 풀렸어 맞아 용남이 부인이 되면서 완전히 고삐가 그리고 실제로 이즈 백 때랑 이즈 히어 때 사진을 비교해보면 살도 약간 뺐어요 또 심지어 아 예뻐졌어 맞아 더 예뻐졌어 그래서 자신감도 좀 올라있고 어, 본인이 약간 몸매도 자신이 있어 하더라고요. 사실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그렇죠, 그렇죠. 난 이 스타일이 너무 답답한 거야. 숨이 너무 막히는 거야. 그 스타일이. 왜냐면 어디선가 본 캐릭터니까 숨이 톡톡 막히니까 와,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화날 만해 또 보면 막 화날 만해. 화내짓을 또 하니까. 맞아. 근데 뭐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지금 현재 또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네. 서준만. 저 서준만. 네.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마루야마 경부 아니 실수로라도 마루야마를 클릭하시는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맞아요. 아시는 분 중에 제일 웃기다는 세 분 중에 한 분인 마루야마 경부를 닮은 이선민 씨. 메코크레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류인나 네. 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의 아이콘. 뭐야? 아니 정민형 왜 이렇게 귀엽게 나왔지? 왜 이렇게 짱구처럼 나왔어? 아니 사랑스러운 게 맞죠? 아 웃기다 진짜 웃기다 너무 웃긴데? 아, 무슨 뭐 하다가 저런 표정이 나왔어요? 아 근데 영남 회장님이 아마 혼나고 있지 않을까? 영남 회장이 뭐라고 하거나 앞에서 이택조 아저씨가 뭐라고 하고 지금 뭐 욕시켰거나 그리고 옆에는 배영남 씨인데 사실 저는 한사람 생각해 박정민 캐릭터가 진짜 고생했다고 한 게 저희가 대본을 안 줬대요 아저씨들이 그냥 막 그냥 대본 안 주고 이제 거기서 바로 대응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한사랑스럽게 처음으로 진짜 배우가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쵸 생 이제 영화 배우 저거는 정말 최초로 부캐와 본캐가 이름이 똑같은 캐릭터 선수도 똑같아요. 부캐도 똑같고 산모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거 실제로 찍을 때 서로 긴장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랬나요? 아 왜냐면 이제 아니 여기는 아예 긴장 안 한 것 같고 아 긴장했어요. 긴장을 좀 또 했었고 후일담으로는
보면 네. 이택초 씨가 이를 좀 갈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나의 연기력을 좀 보여주겠다. 약간. 아, 약간 과하더라. 아, 과했어, 과했어. 아, 과했어. 아, 보였구나, 보였구나. 아, 모자만 못했나요? 아, 평상시 같지 않나? 아, 평상시가 나왔어요? 바이오 그림이. 셀게임 트랭크스? 셀게임 트랭크스 이렇게 좋았어. 아이, 그. 바이크 항상 예시를 그걸로요. 차보 형이 늘 가슴속 한켠에 이제 그 배우의 꿈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요거 용남님 같은 경우는 아. 참 제가 제일 감탄했던 게 뭐였냐면은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 있죠. 아. 학교에 한 명씩 있어요. 진짜로 요 표정을 짓는 사람이 저 표정 있죠. 네. 좀 약간 강압적이면서도 나중에 막 잔정이 많을 것 같은데 없어. 잔정이 은근 왜냐면 이 정도까지 막 강압적이면 잔정이 있을 그쵸, 수밖에 그쵸. 없을 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있지도 않아. 저는 약간 저 표정을 어디서 봤냐면 어. 침착맨님이 주팔님 볼 때 그런 표정을 봤어요. 아 저는 저 눈썹이 저렇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아 진짜 너무나 진짜 있는 학교마다 무조건 있는 선배 동기 네, 후배 뭐 그리고 저 저지가 너무 표정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캐릭터랑 너무 찰떡 보였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요즘에 촬영을 하면서 공허학번 이제 히어에서 용남이 형을 보면은 공허학번 이제 백에서 쿨제이를 보는 듯한 아~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다시 매력 있는 캐릭터로 되게 변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허학번 이제 백에서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지만 특히나 요즘에 형이 하는 되게 익살스러운 행동이라던가 그치.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이 참 잘 돼 있다라는. 아, 배용남은 피식태학 등장 인물들 중에서 가장 페이소스가 있는. 아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감정이 올라와. 쓸쓸한 감정이 있어. 감정이입이 제일 잘 되죠. 뭔가 약간 주인공 같은 역할이에요. 약간 울컥하는 게 있어. 아, 저 사람 보면. 아 왜냐하면 그게 아빠랑도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나중에 보면 아빠랑도 있고 그게 쓸쓸한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네, 그 와중에. 공허한데 센 척하는. 근데 이거 실제로 주변인들 중에 이런 느낌이 있었나요? 공허학번 2집 백의 용남은 제가 대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 같이 방 썼던 형이 진짜 무서워. 용남 형이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안 피하고 눈 마주치면 눈이 흔들릴 정도로 무서운데 아, 그래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저 자는 척 했어요. 항상 자고 있으면은 자냐? 이렇게 여기 앞에까지 와요. 어. 계속 저는 코고는 연기까지 해요. 이 새끼 자는 척하네 이러다가 사랑한다. 무슨 볼에 뽀뽀 딱 하고요. 아빠야. 그러니까 정이 있는 정이 있는. 이상한 정이 있어요. 정이 있고 그 형의 영향이 조금 받았죠. 아. 너 되게 멋있을 때도 멋있고. 아. 그게 이제 이집 백일 때의 용남 형이랑 약간 그치. 느낌이 비슷하고 이집 히어는 지금 보니까 단군님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어. 스냅백. 그렇지. 우선 손도 살고. 스냅백. 맞아. 저것도 한 10년도에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그쵸. 그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저 시대부터. 더 이상 그쪽으로 발전을 안 하신 거죠. 아, 근데 진짜 이거 비하인드인데 저희가 의상을 저분한테 의상을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아이언맨 모자가 없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은 진짜 힘들었어. 그 마블 스토어가 철수를 해버려가지고 구하기 힘들구나. 저희가 돌아다녔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저 느낌 있는 저 스냅백 저 느낌. 그때 남대문 갔다가 저 반대편에서 저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딱 진짜 마블 저런 아저씨가 앞으로 오더니 갑자기 피시대학 팬이에요. 사장님 같이 가! 그러고 사진을 딱 찍고서 가는데 저희가 순간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아,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왔어 진짜. 혹시 지금 파 저희한테 옷 이거 입는 거 전체 다 싹 다 파실 수 있나 안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그 모든 옷들이 너무 완벽했어. 네, 스냅백에 뭐라 써있었냐면은 KING라고 돼있어. 킹이라고. 맞아. 킹이라고. 그리고 PK 폴로 카라 이런 거 입고 있었고 바지는 또 그 7부 그치? 애매한 바지였어. 8부 정도 약간 밀리터리 맥스 막 97 막 이런 거 입고 97 딱 화려한 거 신고 계시고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뭐가 다랑다랑 많이 달려있고 자신감 있으셔 일단은 막 사업이 잘 되시는 거야 이렇게. 혹시 그 일수 가방은 이쪽 스타일 아닌가? 배용남 씨가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데 네. 그 파우치가 마블이랑 DC랑 콜라보가 돼 있어요. 배트맨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콜라보를 중화권에서 해줬어요. 오이름으로 근데 한 달 안 걸렸어요. 그 미국의 그 대화합을 중국에서 정말 진짜 콜라보레이션 있잖아요. 예, 중국만의 그 천하통일 같은 그런 17,000원 17,000원에 자의적 해석. 일단 배용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번째 매치입니다. 오. 뭐야, 정재영 보. 외전이 진짜 많네요. 야, 사진 진짜 웃기다. 사진 왜 이렇게 웃기냐? 야, 얼굴 따로 합쳐서 붙인 거 아니에요? 야, 비주얼이 진짜 웃기다. 왁구발에. 왁구는 진짜. 아, 진짜 웃기긴 하다. 아, 야인시드 캐릭터를 많이 퍼오셨네. 저. 예. 되게 둘 다 잔잔발인데. 아, 사진 진짜 웃기다. 그 뒤에 잘. 있는 김원은 조진세 씨도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맞아. 스즈키, 스즈키랑. 일본 그 스즈키 혼다? 네, 네, 스즈키 혼다. 그리고 문용철은 무슨 이삭? 예,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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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굉장히 그 분위기 있는 배우죠. 그렇죠, 그렇죠. 이이삭 씨가 연기한 문용철 씨고 원래 저런 역할 액션 배우 역할들은 턱이 되게 강인해야 되는데 턱이 저렇게 동그란 안정감 있잖아 되게 안정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 톤 연기가 난 되게 재밌긴 했었거든요 문용철이 아, 웃겼어 조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발성이 조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되게 힘들어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대사 하나마다 공기를 다 써야 돼 어, 채팅창에 문용철 왔고 진짜 살벌하다고 어, 여기도 막 문용철 폭력적이다 왔고 아~ 폭력적이다 근데 얼굴 진짜 웃기다 왜 이렇게 통통하냐 아 그리고 모자를 써가지고 그게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야인시대 외전은 사진 툰으로 해서 커뮤니티에다 연재를 해주세요 아 커뮤니티로 뭔지 알죠 그 사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걸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진짜 웃기다고 사람들이 사진 진짜 웃기다 예. 나 이렇게 몰랐네 여기서 정재영은 헬스를 배우려고 그쵸, 헬린이죠 헬린이 헬린이죠 네. 근데 제일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그쵸 정상이죠 맞아 네. 제일 정상이고 근데 또 할 말은 또 은근히 하는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저 몸은 싫어요 약간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계속 막 여러 번 막 몰아세우면 또 막 가기도 하고 그쵸 그쵸 네. 우리가 가서 호구 잡히는 아~ 일반적인 우리 아~ 우리와 같은 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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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먹방 컨텐츠도 찍어주고 막 그쵸 네. 온갖 때 다 따라다니면서 결국 몸은 못 만들었죠. 네. 살도 못 빼고. 나중에는 공학번 민수처럼 살살 가지고 놀지 않나. 아, 돈 결제를 좀 많이 시켜요. 아, 로니 쌤이랑 스티브 어, 쌤이. 그렇죠? 어, 살살 네. 가지고 놀던데. 돈 결제도 많이 시키고, 약간 다 뽑아 먹죠. 네. 아, 몸 만들기 빼고 다 하는. 네. 출연 많이 한 거는 정재영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아, 근데 이 얼굴 문용철. 아, 난 문용철인데 저 얼굴을 또 보고 싶어. 문용철이에요. 아, 예. 그러면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은 사실 캐릭터라기보단 PD니까. 예. 문용철로 가시죠. 네, 문용철로 가시죠. 자, 문용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오 마이 갓! 야, 이거 사람 배치 어떻게? 와! 한 사람 배치네요. 와, 이거는 아, 센데. 거의 뭐 독일 대 영국 약간 이런 느낌인데? 김영남 대 배영길입니다. 와. 배영길 아. 선생님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진짜 네. 어려운 인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알려줘야지만 기억이 나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원래는 그런. 알려줘야지만 기억이 나는 인물. 아, 우리가 맞아. 떠올리려고 하면 못 떠올리는 어, 맞아요. 인물이에요. 사실 흔한 분은 아니신데. 있어, 근데 또. 있어요, 예. 어.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고 맞아요. 인상이 있어, 그 교회 인상. 뭔지 알죠? 그렇죠, 교회 인상이 약간 서수남 선생님 같은 그 느낌. 그 성스러운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홀리 홀리. 어, 홀리. 약간 장로님이죠. 아, 실제로도 CBS에서 그 창호가 CBS에 있는데 CBS에서 인기가 되게 많대요.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게 있는 게 이제 이분이 결혼 생활 좀 실패하셔가지고 아~ 7번 이제 이혼하시고. 근데 뭐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랑을 계속. 그럼요. 그 그때 그때마다 이제 진심을 담아서. 어. 그럼요, 그럼요. 단 한 번도 양다리 걸치신 적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거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 배두 혈통을 어떻게 보면 거기 흑수전에 계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 네. 백두대간에 계시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인 유통씨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일 유전자가 많이 퍼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확인이 안 된 건데 더 많이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할 말이 있는 게 김영남 회장님 그 백수목자 했잖아. 네. 그 편 이후로 진짜 밉상이었거든 그때. 백수목자 했잖아. 예, 백수목자 얘기라. 인데 그 편 이후로. 아 이거 진짜 특히다 이 말투가 너무 지특이다 이거. 그 편 이후로 유튜브에 검색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 검색어가 있잖아. 아, 백수목자 했잖아가 거의 몇 개월 맞아, 동안 맞아, 맞아. 탑에 있었어요. 그게. 네. 그게 너무 꽂힌 거지. 그거 어. 찍은 곳이 여기 강동구예요. 아, 그래요. 어, 근처에요. 맞아요. 네. 많아요. 그런 거 많어. 네. 네. 이 동네에 많아요. 네. 맞아. 맞아. 실제로 저 말투가 20대, 10대들한테 좀 돌았나 봐요. 아~ 그때 우리 아~ 바깥에서 치킨 먹고 있는데 옆에 한 10대 무리들이 PC방 가자 했잖아! PC방 가자 했잖아! PC방 가자 했잖아! 어떻게.
어! 백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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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숙! 막 이래가지고. 백숙이래, 백숙이래. 아, 백숙이라고 불러요? 아. 그리고 이 비슷한 분이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어? 어디? 뉴스? 아, 그 다리를. 아! 한번 해주세요. 그거 진짜 웃겨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밈이 있는데. 이기정이, 이기주인. 진짜 김원회 회장님 똑같이 입으신 분이 뉴스에, 정말 실제 뉴스에. 아, 실제 그 사람. 내가 한번 어떻게 돼? 이기주인이 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진취적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돌아가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실존 인물. 똑같이 있어요. 맞아요. 김영남 회장 실사판이라고 지금 실사판 지금 나와요. 실사판. 아, 그걸 몰랐네요 제가. 옷 색깔도 똑같아요 심지어. 그리고 이 김영남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절대 없죠. 그리고 강남에 이제 부동산도 갖고 계시니까. 아, 차이가 정답이에요, 차이가.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김영남 회장 톤이 너무 사기예요. 왜냐면 배용길 톤에서 웃긴 톤은 아니거든요. 아, 그치. 막 예, 반가워요.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일단 여기 위에 있잖아요 톤이. 근데 코미디언들 사이에서 약간 그것도 있었어요. 특히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유행어가 되게 많다고. 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 언밸런스 뭐 있는데 뭐 페이지 문제 해제라. 뭐 이렇게 계속 이게 있다 보니까. 억양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배영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화를 굉장히 점잖게 내거든요. 그쵸. 화도 잘 안 내고. 네, 그리고 화를 내는 것 자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했는지 알아? 뭐 이렇게 네,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저는 배영길 사장님은 좀 더 크리에이터에 가까운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노래도 부르시고 아니면 같이 알바하는 정원이한테 같이 해가지고 골든팝스 같은 것도 하시고 엄청 다양한 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게 또 강하지 않나. 근데 사실상 저도 냉정하게 봤을 때 한사랑 사나케에서 이게 아르헨티나라고 따지면은 네. 김영남이 메시예요. 메시고 네. 배용길은 뭐 해봐 디마리아 뭐 이렇게 약간 그냥 뒤에 있는 아 근데 네. 그래도 화려한 포지션은 아니다. 네, 화려한 포지션은 아니고 굵직하게 그래도 치신 게 많잖아요 저희. 그렇죠. 이제 다작을 하시긴 했죠. 뭐 피치스도 부르시고. 네, 피치스도 부르시고. 버터도 하시고. 버터도 하시고. 네. 근데 영남 회장은 기본적으로 화를 안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화를 낸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말투가 그런 것이고. 그냥 원래 어필한 건데. 대화한 거다. 네. 서울 분들이 들으면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왜 화를 내세요? 아, 왜 이렇게 언성을 높여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아니 이제 돌아간다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인데. 진정하고 말하세요. 진정하고. 화를 내기 절대는 대화라는 거야. 그만해요. 짜증내지 않아요. 이러지 말고! 진짜요? 사람만 이렇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한사랑 사연 이렇게 됐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김영남 회장이 어쨌든 얼굴이잖아요. 사나케 회장이다 보니까. 근데 김영남 회장은 진짜 치트키다 이거는. 야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건 제가 봤을 땐 김영남 회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남 회장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박정민 수님의 의견. 그러니까 이게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약간 투캅스로 치면 안성기 박중훈 때 투캅스인 거야? 아니면 박중훈 김보성 때 투캅스인 거야? 영남 회장이 약간 박중훈 선배님이고 배용길이 약간 안성기 선배님. 아~ 그러니까 둘 없으면 서로가 다 안 사는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2에는 박중훈 선배님이 나오셨죠.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저는 특히 재밌었던 게 영남 회장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만만한 말투로 그 원리에 대해서 자꾸 막 설명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아, 주입식 네. 그 설명.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계속 강압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저는 특히 실제로 민수 실제 아버님이랑 많이 비슷하시잖아요. 성격이. 그렇죠. 명절 갔다 오면 많이 영감 얻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상도 분들이 대부분 좀 그러신 분들이 좀 많죠. 아, 경상도 출신이세요? 네, 저 울산이에요. 저. 1년에 두 번 완충해서 오는 거네. 그렇죠. 완전 완전 막 부동산 뭐 투자 계획 이런 것 같은 거 아버님 레슨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SK 에너지 한사람한테 이제 한참 할 때 아빠 대화를 듣는 게 아니라 아빠가 어떤 말을 치고 들어오냐 뭐 이런 걸 뭐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진짜 차 안에서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 슬쩍 녹화를 한 적이 있어요. 보내줘요 영상을 저희한테. 민수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할 때 돈을 모아서 돈이 돈을 움직인 그런 걸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화내는 거 아니야. 그냥 말하는 거. 지금 돈 많이 모아서 건물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 웃긴 게 아버지가 이 정도로 세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김민수가 하면은 아버지를 되게 이상하게 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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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남회장. 예. 저도 저희 김영남회장. 네. 영남회장. 영남회장으로 네. 가겠습니다. 아, 용길 아저씨 너무 용길 아저씨가 강력한데 매치 너무 아쉬웠어요. 영남이 스트라이커예요. 너무 아쉬운 거야. 이게 또 김두호 야인 시대 왜 이렇게 많아? 야인 시대 많이 좋아하셨네. 팬이셨던 것 같아. 팬이셨던 것 같아. 반전을 넣어놨어. 네. 그 야인 시대 많이 좋아하시네. 네. 재영 씨랑 김두호 씨랑 이렇게 다들 중절모를 저렇게. 예, 그러네요. 김두호는 무슨 캐릭터였더라 이게? 네. 솔직히. 피식대학 멤버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기억을 못하는 경우. 아, 그럼요. 아, 이게 좀 사실 좀 됐어요. 그러니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김두한 캐릭터를 가져와서 김두한과 김호 합쳤어요. 네. 저 김두욱 씨가 뭐냐면 정대혁이 잡고 있던 이 길거리를 지금 1번한테 뺏겼어요. 예. 그 마루야마한테. 예. 그래서 김두욱이 정대혁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아~ 루피야 루피. 루피죠 루피.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내가 바꿔보겠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사실 저 캐릭터보다는 저 캐릭터를 연기한 그 김민록 배우. 가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김민록 배우가 좀 더 멋있죠. 네. 뭐 목소리 어땠죠? 맞습니다. 김민록이라고 합니다.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동굴 목소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요즘에 저 진짜 많이 느껴요. 이게 잘 되시는 배우들 보면은 목소리가 엄청 저음이시죠. 맞아, 맞아. 근데 나는 낮게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 아, 그렇네. 아니 형도 이게 뭐랄까 이게 나, 낮은 열려 있는 느낌. 성대가. 뭐가 열려 이런 느낌. 아 지금 조롱하신 이게 약간 저 피안도에서 본 괴물 같은 느낌. 아, 네. 코미디언들은 좀 많이 올리잖아요. 웃기려고. 그렇지. 일제 이렇게 것처럼. 약간 쪼이는데 코미디언들은 많이. 네. 근데 실제로 맞나요? 배우분들은 뭐 목소리 좀 낮은 아니, 동굴 목소리가 좀 사실 맞나? 뭐 유전자가 그냥 목소리가 그런 사람이 있고 네, 네. 트레이닝으로 목소리가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학교에서 발성 뭐 이런 거를 이제 때. 배울 때는 항상 이렇게 뭐 배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지금은 또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는 성우 출신 분들이 배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김기현 성우님 같은 네,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석규 선배님 같은 경우 원래 성우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셨던 거 그래서 그렇구나 갑자기 다 목소리 깐다 그러잖아 나한테 아 깔았어요? 언제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안 깔았어 아 까세요 자 재영씨 저 피식쇼는 잘 안 봤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피식쇼는 저희 피식대학에서 진짜로 그 해외 타겟 글로벌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순수 100% 영어로만 그죠 영어로 하고 막 게스트도 엄청 네네네. 짱짱하신 영어가 네. 가능하신 분만 나오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유일하게 재영이만 한글로 해요 한국어로 해요 네. 하지만 네. 영어는 알아들어요 그쵸 하지만 아. 한국말로 하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글로벌 팬들이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글의 위대함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아. 네, 한국말을 좀 널리 퍼뜨리고 싶은 약간 훈민정음 부심이 있는 네. 그리고 아. 환경에도 관심이 아, 환경에도 관심이 많고 저 사람은 영어를 할 줄은 아는 거야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스피킹이 되는 사람 할 줄 아는데 이제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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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죠 할 줄 알죠 보여주세요 아 뭐 예 Let me introduce my new girlfriend 아 그러면 뭐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걸 좀 사랑하는 어 그렇죠 우리 문화 알리기 같은 우리 것. 느낌으로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재영 네 재영 재영 네 재영 저도 뭐 이제 지금 이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야죠 아 죽었어요 두옥 씨 지금 가고 있으니까 가물가물했어요 두옥 씨는 지금 충전 중이죠 네 충전 중이라서 충전 중이고 저 재영 형 가겠습니다 네 재영 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4번째 매치입니다 차진석 아~ 네. 야 차진석 때도 요다네 똑같이 생긴 저 배두통인가요? 네. 아 저게 배두통 아니에요? 아 저게 배두통 아니에요? 저기는 아, 그, 일본에 계신 어떤 뭐 그, 아니 웃는 근육까지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근데 그렇게 잘 맞냐 근데 이거는 이제 수렴 진화죠? 이게 원래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닌데 네네네 네. 수렴 진화 우연치 않게 비슷한 얼굴 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 차진석 씨는 조금 거친 스타일이죠 비호감이죠 차진석 씨는 차진석 씨는 제가 허위하시는
하시는 분인가요? 어, 허위도 가끔 하고. 아, 네. 허위도 가끔 하고. 네. 차량 그 네.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코를 자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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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염 있으셔. 비염 있어가지고. 네. 반가워요. 네. 네. 차진석이 차진석 씨 이제 중고차 딜러하시고. 네, 중고차 딜러. 저 차진석 씨는 제가 실제로 마지막 퇴장 때를 봤었어요. 저런 캐릭터가 이상하게 울림을 주더라고요. 아, 울림을 준다고요? 네. 이게 무슨? 그 같이 하는 동생이 도망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어. 네. 근데 또 받아주면서 네. 이상하게 울림이 어. 있었어요. 아. 막 비호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 그쵸. 좀, 어. 뭐 어떤 사람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표현할 줄을 잘 모르는데 좀 약간 진심이 있는 어중간한 포인트를 되게 잘 표현을 했었어요. 속은 착한데 어떻게 좀 겉으로 화, 환경에 물들고 아.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맞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딱 차진석 씨가 막 어필을 하다가 이제 선택이 안 돼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딱 진정성 있게 그래도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어. 그런 모습에서 좀 약간 울림이 있더라고요. 어. 실제로 그 비대면 게이트 안산식 감독이래. 안산주. 아, 어, 근데 비 가깝긴 하네. 근데 실제로 차진석이 비대면 데이트 시리즈에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아. 여성분들은 무섭지. 시, 어, 무섭고 싫어하고 좀 아.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은 되게 좋아해 주시고. 맞아요. 내가 여자애도 싫어. 근데 남자들이 왜 좋아하냐면 자기가 부족한 거를 많이 공감을 하고 아. 표현을 잘 못하고 아. 좀 약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막 이상하게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공감을 많이 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도요다님 더 좋은 게 작년 상반기 때 저희 컨텐츠에 대한 좀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렇죠.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죠. 고민하던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요다 부장님께서 확 치고 나가 혼자 파이팅을 좀 해주셨어요. 어, 혼자 파이팅 해주시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요다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쾌담이고 호감형이에요. 호남형이고 근데 차진석 씨는 약간 비호감형이거든요. 그렇죠. 네. 같은 미소인데요? 아니, 네, 달라요 지금. 느낌이 아, 달라요. 왼쪽은 약간 다크하고 오른쪽은 약간 화이트하잖아요. 아, 왼쪽은 네. 입을 약간 덜 벌렸고 어, 오른쪽이 아, 조금 더 쾌하게 그치. 네, 오른쪽은 완전히 다 오픈했잖아. 왼쪽은 약간 뱀눈이에요. 아, 왼쪽 뱀눈. 오른쪽은 봉황눈이야. 아, 어. 저도 생각해보니까 도요다 부장님은 머리를 이발할 때도 바버샵 가서 자르실 것 같은데 차진석 씨는 추근덕대는 여자 미용 거기 가 자를 것 같아요. 아~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거죠. 아~ 약간 머리 스타일도 약간 본인이 네. 아무튼 요거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요다로 가시죠. 요다. 네, 요다. 요다 선생님. 요다. 요다 선생님. 요다 선생님. 파이팅 해주셨기 때문에. 아, 반윤이 임플란티드 키. 반윤이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캐릭터인 게 저희 첫 번째 여성 멤버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반윤이는요 정말 피식대학의 아예 첫 번째 게스트였어요. 여성 아, 어, 게스트기도 맞네. 하고 어, 아예 첫 번째 게스트 왜냐면 08학번 이즈백을 할 당시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진짜 완전 웅녀죠 웅녀 어 웅녀 웅녀 아, 네 웅녀 그 옛날에 뭐였지? 싸이월드의 반윤희 반윤희 그, 네. 그죠? 거기서 나온 거 네네 맞아요 맞아요 본명 이선옥 씨 임플란티드 키드 같은 경우는 비대면 데이트 할 때 굉장히 잘 살렸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힙합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어설픈 그렇죠. 전 임키는 진짜 약간 잡초 같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밟아 죽이려고 밟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 언제 죽이려고 그래? 자꾸 살아나 그렇죠. 아 시청자들이 아 어, 시청자들이 자꾸 밟고 있는데 그걸 이기고 자꾸 살아나더라고. 아. 네. 쇼미 실제로 그렇죠. 했잖아요. 쇼미도 나오고. 쇼미도 어. 나오고. 쇼미에서 이제 아주 아, 한번 보여 주세요. 자막을 화제의 캐릭터 래퍼라고. 아. 화제의 캐릭터 래퍼. 임플란티드지. 아, 사실 거기서 되게 변곡점이 생긴 게 증명을 했어요, 어쨌든. 1차 거기서 딱 보여주고 2차 때 이제 딱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와, 완벽한 퇴장이었다. 저거까지 계산했나? 엠넷에 영상이 공식 영상에 올라가고 이제 댓글에 엠넷을 이용한 유일한 래퍼. 아, 예,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뒤에 따로 들은 얘기로는 엠넷에서 유일하게 천사의 편집을 해줬다. 어, 남들 다 악마의 편집을 당하는데, 어. 그건 인정. 네. 네. 천사의 편. 천사의 편집을 당했다. 아, 네. 되게 잘 나왔다. 저희 막 석션 막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힙합을 몰라서 그러는데 임플란티드 키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힙합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석션은 요즘에 그 플리키뱅이라고 요즘 힙합에서 밈이 갱갱갱이거든요. 갱갱갱 이제 그것처럼 이제 본인 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거예요. 아 갱이다! 네, 네. 네. 나 위험한 나 위험한 놈이요. 네, 네. 아 건들지 마 이렇게. 그렇죠. 아. 근데 뭐 스컬 스컬 이런 거는 스컬 상처 막. 상처 흉터. 스컬 그 해골 아닌가요? 아,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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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은 이제 그 차 운전할 때 디아블로 2에서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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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왜 하는 거야? 닦고 싶다? 드리프트 소리 자기 차 아 이렇게 요 스컬 스컬 아 나 위험한 놈이야? 네, 네, 아 좋은 차 있다 그거였어? 난 폭 운전한다? 그렇구나.
그더지구나. 그거는 원래 힙합에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스타를 많이 하는 거고 석션을 새로 만든 거. 그럼 비슷한 어떤 석션으로 해서 뭐 치아 뭐 관련된 이런 거. 그렇죠. 이름 임플란티드 키드 캐릭터니까. 석션. 아, 이렇게 해서. 또 네. 임키해야죠, 뭐. 임키해야 돼요? 아. 임키해야죠. 임키죠. 돼요. 임키 요즘 뭐 하나요? 임키 군대에 가 있고 아마 올해도 앨범을 준비를 할 거라고. 군대에서 준비해요? 네, 군대에서 앨범도 냈었어요. 군대. 그렇죠. 군대에서 앨범도 냈었어요. 싸지방에서 네, 만드지 않나요? 싸지방에서. 네. 그 멋있다. 이익이 창출되는 활동을 못 하지 않아요, 군대에서? 수익이 안 났어요. 앨범을 냈는데. 예, 네, 앨범도 내고 공연도 했는데 수익이 아예 안 나가지고 아예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그렇게 본의 아니게 0이 돼도 예, 예, 허용을 해주나. 완전 NGO 단체처럼. 예. 아, 네. 본의 아니게. 네네네. 정말 그 임키가 군대에 가가지고 앨범이 나왔었군요. 정규 1집이 다섯 곡인데 너무 놀라운 게 다섯 곡을 다 플레이리스트에서 풀로 들어도 10분밖에 안 돼요. 아, 여섯 곡 정도 될까요? 여섯 곡이 10분이에요.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게. 10분이에요. 아니요, 요즘에 2분. 요즘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도 10분 넘거든요. 요즘에는 쇼츠 같이 하는 거예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네. 요즘 길면 안 봐요. 그쵸, 그쵸. 그쵸. 맞아. 아, 진짜 외국에서 틱톡에서 유행한 노래들도 다 아, 그렇구나. 2분이 안 넘습니다. 그치, 그치. 아, 트렌디한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물들이 너무 재밌는데 네. 웹소설이나 웹툰에서도 그 빙의물 뭐 이세계물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플란티드 키드가 말투가 갑자기 영남회장이 됐어. 저 정신은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랩을 영남회장 억양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아, 식으로 진짜 해봐. 진짜 혼란스럽겠다. 살릴 수는 있잖아요. 아, 나 막 갑자기 랩하다 백숙 먹자 했잖아 말면서 백숙 존나 먹자 하고 했는데 백숙 먹자 했잖아. 백숙 먹자 했잖아. 백숙 아 영남회장 백숙 이렇게 해서 대대하고 영남회장 빙의해서 쇼미 한 번 더 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제안 한번 해봐. 그래야겠네요. 한번 연락을 좀 드려봐야겠네요. 네. 네. 아 좋네요. 임키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매치. 아~ 정재혁. 아~ 나올 게 나왔네. 정재혁 대. 야 스승마제잖아요. 저는 그냥 딱 외모만 볼게요. 정재혁이요. 너무 잘생겼잖아 솔직히. 아~ 좋아. 너무 잘생겼잖아. 미남이잖아 솔직하게. 미쳤다. 희왕 같은 경우는 스승님인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 설명 있었나요? 그 영상에? 아니 점점 냅두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패션이 점점 더 가는 거예요.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이게. 내려갈수록. 희광 형이 두 번인가 세 번째 나올 때였는데 천호동에서 찍을 때 네. 주차장이랑 촬영장이랑 이제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입고 야 황영, 야 황영 저 어디 있었는데 천호동 그렇게 사람 많은데 진짜 저러고 근데 이제 상대가 정재혁이다. 이게 사실 이쪽 세계에서는 제일 미남이죠? 그쵸, 그쵸. 아무래도 뭐 얼굴로 다 한.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혁이가 그냥 이렇게 뭐 확대 컷이나 네. 줌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평범했거든요? 근데 점점 배 라인이나 자꾸 발전을 자꾸 거듭했죠. 자꾸 진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 누구의 생각으로 화면을 그렇게 했어요? 아 화면은 모두 다 김민수 PD의 작품입니다. 배나 뭐 이런 것도 네. 그렇죠. 맨 처음에 이거 배로 배를 가만히 배가 쫓겼을 때 터지면 딱 처음이 기억나요. 맨 처음에 딱 기억이 나는데 고재가 처음 나왔었어요. 이 앞에 두 명이 쿨제이랑 배용남이 막 싸우고 있고 싸우다 이제 싸움이 잠잠해지고 막 정재혁 칭찬을 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 진짜 잘생겼다. 임성원 만난 게 허기밖에 없지 않냐. 진짜 잘생겼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이로 자기 배를 딱 찌그러진 신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빡 하는데 배가 이런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계속 예, 예, 예. 아~ 준비된 모델이었던 거죠. 예, 사실은 아~ 준비가 다 돼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민수가 카메라로 정재혁 몸을 탐닉하기 시작해. 계속 뭐 이렇게 카메라로 혈타 아니 진짜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하다가 민수가 찍다가 자기가 뭐라는 분량이 안 나와. 아무리 대사처럼 분량이 안 나와. 그럼 갑자기 정재혁 진짜 몸을 참 흩어보기 시작해. 계속 헬타 뭐 없나 네. 뭐 없나 거의 나노다니까 싶어 보일 때 이렇게 그래야 뭐 귀에 있던 귀를 들이밀고 눈이나 눈 들이밀고 아니 근데 이거 눈을 들이대는 거는 처음에 정말 이 정도까지 했어요. 근데 카메라 감독으로서 이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더 들어가면 서 아니 이렇게 되는데 초점이 흐려지게 됐는데 추상화처럼 됐는데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게 네. 아 감독의 작품 색깔이거든요. 원의 네. 그림처럼 뿌옇게 된 거예요. 네. 정원처럼 그렇게 봐야 하는 것처럼. 근데 너무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지금 형이 목걸이에 이렇게 혁
영어로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점점 타이트해진다. 일부러 줄이는 거예요? 뭐야 이게 점점 뭐, 몸을 키운 거야. 나 이거 궁금했어요. 아 그게 이제 혁이 형이 아무래도 탑 모델이다 보니까 되게 위협이 많아요. 그래서 아. 먹둘레를 점점 키운 거예요. 아. 순간 우와 하면서 뭐 하면 이게 요게 뒤집어졌어. 맞아. 요거 요거는 계산된 거예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야. 자연스럽게. 어떻게 계산해? 혁이 형의 개인기죠. 자연스럽게. 이게 미쳤거든 사실. 이게 진짜 개운. 목걸이를 켜면 어디 뭐 드리프트 운전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머리 이렇게 목 감아가지고 이걸 약간 미국 슈퍼볼 선수들처럼. 그러니까 델롱 대리야. 델롱 대리야 진짜. 이게 재능이지. 또 그런 명대사 있죠. However 뭐. 제 그거 좀 해줘요. 민수야, 널 좋아해. 하지만 널 증오해. 널 사랑해. 야, 삐소리 난다. 삐소리 나 봤어. 널 싫어해. 예, 네, 뭐 그런 뭐 그런 게 쭉쭉쭉 있어요. 막 한 네 번 다섯 번 해요. 네 번을 했어. 그래서 요거 명대사 또 기억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 희왕님 이게 옷이 너무 웃겼는데 아 그래도 혁이가 아닌가. 아, 요 뒤집어 사실 우승 후보예요. 제가 봤을 때. 혁이는 솔직히 춤도 잘 추고 랩도 잘하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다 가지고. 그것도 인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쵸, 굉장히 그쵸.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심을 잡아주고. 네, 근데 또 희왕 형은 사실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희왕 형은 이 모든 세계관에 존재하는 형인데 아, 오라클이죠. 네, 오라클인데 이 세계관의 희왕 형도 저 세계관의 희왕 형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 연결고리인데 이 세계관에. 뭐 정재혁이죠? 아, 혁이는 너무 세요. 제가 아, 혁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2강 매치 다 해봤고요. 네. 이 다음부터는 쭉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6강이 쭉쭉 못 갔겠는데요. 네.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강자들만 남으니까요. 요거는 누가 생각한 겁니까? 번더치 이랑 링 엄청 큰 귀걸이. 아, 링은 이제 기른지 씨가 직접 하시던 거고. 저 본더치는 저희가 그 해외 직구로 따로 이제 또 주문을 해서 선물을 링은 드렸어요. 원래 하시는 거예요? 원래. 아니 원래 저 평상시. 평상시 아니고 예예 예, 저 촬영 원래 세련됐어. 그거 저거 차고 버스 타면 손잡인 줄 알고 옆 사람이. 어, 뭐 그런 거 있었어. 여기 지금 링이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링 맞죠? 링 맞아요. 예. 와. 저거 하면 귀가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실 그래도 저는 택조지 않나. 아, 저 나도 택조죠. 기린지 너무 좋은 캐릭터고 아, 너무 세지만 어, 저 개인적으로 이택조죠. 뭐 사실 에이. 이택조가 있었기 때문에 한사람사람기가 나온 것도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에이. 부회장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 러니킴 대 정광룡. 아. 이거는 사나키 캐릭터들 진짜 세긴 세고요. 세긴 세요. 저는 러니킴이 저도 러니킴. 이게 말투가 저는 이게 말투를 좋아해요. 아, 꽂혀서 꽂히죠. 어, 매니아 분이 확실히 있어. 나는 말투. 러니킴 이거 그거 오디오북 한번 나중에 오디오북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러니킴. 진짜 광희는 광룡 쌤인데 막 지금 광룡 쌤인데 막 울고 계시는 광요인. 우리 쌤 못 잃어. 광요인. 과요이 과요이 키우기야 과요이 키우기 과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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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기 주식하는 광룡 저는 광룡 쌤인 게 진짜 교단에 계신 분들이 광룡 쌤 너무 좋아하세요. 각 학교마다 있어요. 네, 그렇죠. 광룡 쌤은 또 오랜 세월 함께 하셨죠. 또 네. 아무튼 저는 로니킴 로니킴 거수 로니킴 나 저 로니 끝나 로니 두 명 세 명 세 명 아 광룡 쌤 광룡 쌤은 두 분 두 분 아 3대 2로 로니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룡 쌤 아깝지만 과요이 키우기 과요이 키우기 못 키우게 됐습니다. 자 최준 대 아, 용주 아, 너무 세네. 센데 뭐 이거는 최준 최준 알지 뭐. 최준이죠. 아, 최준이 진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고트니까. 야 이거 좀 우승 후보죠 사실. 예. 아 이게 별게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까 이게. 그치. 야 이거 딱 보니까 최준이랑 택조 닮겠는데 이거. 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몰라요 몰라. 도요다 재영. 요건 도요다. 요다 네, 가자. 요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요다. 자 영남 회장 영남 아 전 용철 좀 아까 전 용철 전 용철 용철 투표 아니야 저는 영남 회장 영남 아깝다 날 떨어뜨리지 마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이삭 배우님의 자 다음 용남 대 와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요건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이제 또 2집에 때 두 명이 완전 환상의 콤비였죠. 네. 초반에 한 두 명이 이끌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주변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2집 100이면 저는 무조건 혁이거든요. 맞아요. 네. 왜 몸을 탐닉했기 때문에. 아. 근데 또 2집 히어에서는 용남이 형이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2집 히어에서 재혁이는 비혼주의 개그를 하지 않나? 아, 그런 캐릭터 아닌가? 개발자죠. 판교 네. 개발자의 판교에서 6,000원도 네. 네. 6,000원도 6,500원도로 이제 바뀌었나? 1,500원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즈 히어에서 이제 용남이는 이제 자영업자죠. 고깃집 사장 자영업자의 마블덕후의 네. 카니발 타고 아니, 그리고 그냥 서준남 남편이에요. 그렇죠. 아, 서준 엄마랑 같이 사는 사람. 서준맘이 좀 또 세죠. 또 네. 와이프가.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들이 이제 영어 유치원 들어가가지고 네. 영어를 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좀 약간 익살스러운 아저씨죠. 개그도 많이 치려고 그러고. 근데 또 이 집 100에서 혁이 형의 테크토닉이나 뭐 이런 방점을 찍었던 몇 개가 또 있어가지고. 근데 또 히어에서 용남씨가 너무 중심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그 부부가 맞아요. 거의 그 중심으로 지금. 되고 네. 거의 끌어간다고 봐도 되기 아, 때문에 저도 그러면 용남이로 그래도 혁이 이 뒤집어진 어. 아, 그 모먼트가 하지만 하우에버 네버더레스 그래 저, 아, 저는 2집 100에 저는 혁이 형을 가겠습니다. 아. 2집 100 혁이 형 혁이 두 표 나왔습니다. 닮으신 분들은 투표를 멈추고요. 네 그 마지막 배우님이 한번 박성민 교수님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랐어요? 골랐어요? 아 저는 배용남의 페이소스를 아 포기할 수 없다. 그 어차피 근데 이게 투표가 네. 나왔나요? 네. 혁이로 가셔. 혁이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쉽지 않았다 이집백, 진짜. 이집백 혁이. 아 용남. 왜냐면 혁이가 올라가야 그나마 최준이랑 비빌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류인나로 한번 넘어가고요. 류인나. 바로 넘어가시죠. 류인나. 실감될 거 없이 류인나 가시죠. 야인 시대에는 자꾸 떨어지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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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필터링. 서준맘. 아 조정우 자 마지막입니다. 조정우 네 임플란티드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티드 키드 캐릭터를 가장 애정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저는 임키 가겠습니다. 조정우 쿨제이는 네. 공학부 이지백의 쿨제이의 그 밀레오레 편이 없었다면은 수면위로 못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히어에서 조정우는 너무 짠내가 짠내가 진동을 네, 하죠. 짠내가 저 너무 진동을 하고 네. 저 마지막 어필을 좀 하자면 어. 네. 피식대학 안에서는 저도 당연히 쿨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한국 힙합 씬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저 조정구입니다. 저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그 측면으로 본다면 조정구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때 조정구 그 서준이네 싸울 때 네, 옆에서 네, 그런 네,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하는 거 네, 네. 이혼 말릴 때 어 말릴 때 야야야! 너무 그 생활내 나게 그 설정이나 어떤 그런 네. 상황이 좋은 얘기하지 마 이거라 야야야 못하는 말이 없어 이러면서 정치기도 싫어요. 친구들끼리 정치기도 되게 싫어요. 친구들끼리 싸우는 걸 진짜 싫어해요. 정치기 하지 마. 싸우는 걸 안 좋아하는 형이에요. 정치기 너무 싫어. 아 근데 조정우가 진짜 약간 밉상이에요. 근데 막 마냥 미워할 순 없는 또 조정구가 진짜 그때 방송에서 난 정구가 너무 싫어 진짜 싫고 너무 싫어 아 근데 싫어 싫은 얘기 그게 뭐 알겠어 어. 이지희의 조정구 캐릭터가 엄청 공감되는 캐릭터는 아닌데 저희는 공감이 돼요. 아. 저희는 저런 저희 주변에 저런 형님들이 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아. 항상 트렁크에 뭐 스프레이 마스크팩 뭐 이런 거 선글라스 선글라스 공짜로 준다 그러고 자꾸 사진 찍고 가고 그때 침착맨님도 한번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우리 같은 엔터 업계에 계신 분들 주변에 저런 분이 많다고. 아, 맞아 맞아. 계시긴 계시. 그래서 요거는 저도 많이 웃으면서 많이. 아 봤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바꾸겠습니다. 어. 임키로. 아 임키. 네. 임키가 너무 열심히 앨범 작업하고 쇼미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광경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네. 임키 두 표. 조정구는 몇 표? 저는 조정구 하겠습니다. 저도 조정구. 아 그럼 제가 결정하나요? 오. 근데 이제 쿨제이 같은 경우는 밀리오레가. 아 너무 셌죠. 밀리오레가 자꾸 어디서 본 느낌이 나고. 모두의 가슴속에 있었지. 조정구도 그 명대사 같은 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조정구로 가도록.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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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 임플란트. 아 신문관이 끝났네요 벌써. 자 힙합 또 좋아했더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허. 탈락입니다. 야, 22년도 투탑이었죠. 요거는 류인나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류인나고. 네, 인나 가시죠. 서준맘이 지금 너무 네. 도요다 부장
팀장님은 에반게리온으로 따지면은 완벽한 초호기는 아니에요. 100%가 아니고 아. 약간 95% 인조인간 느낌이에요. 예. 아. 그래서 약간 불안불안해요. 그렇죠. 류인나는 완벽하거든요. 100%거든요. 아, 100%가 아니에요. 120%. 150%라고. 예. 기어 5 루피예요, 지금. 예. 아. 좀 무서워요. 예. 아, 나 진짜 무섭다니까 보면서. 소주만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거든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니카 뭐, 니카 있나? 예, 류인나 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남회장이죠. 예. 영남회장이 너무나 또 저 너무 강하다. 예. 세요, 세. 일단 누적 스탯이 또 많아요. 맞아요. 활동량이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영남회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붙었네. 결승에서부터 해야 되는 매치인데 사실. 저는 딱 얘기하고 싶은 게 최준이 정말 스타고 너무 많이 알려졌지만 일단 여성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택조 부회장님은 남녀노소다. 남녀노소. 심지어는 연령대가 엄청 높은 분들 한테까지도 인지도가 아~ 높아요. 그쵸. 실제로도 저희가 안동 하회마을을 갔는데 아~ 이택조 씨가 이렇게 앞에 서 있었는데 진짜 산악기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택조 이렇게 지나갔어요. 아~ 서락산, 서락산에서는 그 실제로. 여성 산악인 분들이 추파도 던졌잖아요. 맞아, 진짜 네. 추파를 던졌어요. 네. 어. 어머 이거는 뭐예요? 아니, 하면서 그 바가지를 들고 있는데 네. 바가지는 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진짜 아저씨인 줄 알고 어. 이태조가 멧돼지를 때려잡으려고요. 계속 따라오셨어. 아, 멧돼지 계속 따라오셨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 바가지로.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은 이택조 씨가 다방면으로 만약에 두 분이서 같이 선거에 나간다? 아. 그럼 저 이택조 필승입니다. 그러니까 아. 최준 씨는 변신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어요. 아. 근데 이택조 아, 씨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무한이에요. 아. 맞아, 무한. 무한이에요.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너무 고마운 캐릭터지만 최준은 이제 약간 좀 그만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남자가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지. 있는 반면에 남자들은 좀 싫어해요. 이택조 같은 경우는 계속 보고 싶어요. 지금도 보고 맞아, 싶어. 맞아. 택조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아 그리고 실제로 택조님이 다시 그 먹방을 한대요. 아또 아, 한대요. 요리를 해줬대요. 해줬대요.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건 사실 뭐 누가 낫다 안 낫다보다는 최준님은 베스트셀러였고 그리고 이택조는 스테디셀러.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준 씨가 너무 감사하긴 하거든요. 정말. 아 그럼. 식대학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일등 없으면 이제 안 됐어.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이기 때문에 최준님이 확률이 제일 세긴 했죠. 임팩트는 네. 최준. 그렇죠. 임팩트는 맞아. 맞아. 임팩트는 최준이에요. 네, 저는 이택조 부회장님. 저도 택조 가겠습니다. 저도. 예. 이상형 월드컵이기 때문에 예. 실적을 예. 떠나서 저도 이택조 예. 부회장. 저희 남자들의 이상형은 아닌 걸로. 예. 네. 최준 씨가. 아, 예. 최준 씨가 진짜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시고. 생명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지금. 예. 지금 채팅창에 최준, 호돈신, 이택조, 크루이프. 호돈신, 크루이프. 야, 너무 센데 이거? 아, 여기 예. 자꾸 이렇게 붙네. 정재혁 대 쿨제일. 정재혁 씨는 굉장히 어려운 매치를 계속 이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쉬운 대진이 없네요. 혁이 형은. 예, 혁이 형은. 혁이 형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너무 달라서 음식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쿨제일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는 한정식 집 같고 재혁이 형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게 하는 미쉐린 프랑스 식 고급스러워. 달팽이 요리 같은 거. 고급스럽다고. 먹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느낌이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 저는 뭐 청어 가맥 이런 거. 나도 나 호어나 뭐 이런 거 하고. 굉장히 고급스럽죠. 근데 정재혁 같은 명. 명품이죠 명품. 명품. 이생로라니까 엄청 고급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두 캐릭터 이지백만 따지면은 쿨제이는 어딘가 봤던 캐릭터고 혁이는 없어 현실에. 맞아, 맞아, 맞아. 현실 없어. 만화책이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저기 니나자라에서 이후죠.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또 설득력도 있잖아. 그치. 그게. 얼굴이 설득력이지 뭐. 아, 현재 잘생겼어. 달팽이 vs 홍어. 달팽이랑 홍어랑 네. 아 맞는 것 같아요. 달팽이 대 홍어. 달팽이 요리 대 홍어 요리. 달팽이처럼 약간 숨어 들어가려고. 이제 달팽이 요리. 홍어 요리도 고급 요리거든요. 네, 사실. 그쵸. 네, 고급 대 고급이네. 네. 근데 또 저는 가만히 또 보니까 사실 이즈 백에서는 막상막한데 이즈 히어에서는 조정구 씨가 활약을 또 많이 하거든요. 또 조정구 씨가 또 합친다면 예. 저는 재혁이 형 할게요. 저는 조정구로 가겠습니다. 난 조정구가 난 정말 싫어. 계속 올라와. 저게 너무 웃겨서 난 조정구를 선택하고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혁이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심지어 이즈 히어의 세계관에서도 혁이 형은 되게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픔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혁이 형한테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 혁이 형. 혁이 형은 또 그리고 투혼! 온몸을 던져가지고 그렇죠. 좀 인간 밑바닥의 그렇죠. 투혼을 보여주죠. 맞아. 맞아. 최선을 다하지 늘 경기마다.
혁이는 외롭고 쓸쓸한 한 마리의 늑대라면은 그리고 이제 희어의 정재혁도 행복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조정은 불쌍해요.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슴을 좀 치지 않나 해서 조정구 가겠습니다. 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박정민 수님이네요. 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내 옆에 지금 저 두 사람이 있다. 있다. 조정구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죄책감을 갖게 하는 사람. 혁이는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알고 지내도 뭐 거절해도 뭐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냥 가. 그래서 불편해서 조정구로 가는 거야? 대신 혁이는 입냄새가 나요. 아... 입냄새도 안 만나면 되잖아. 얘기 안 하면 되지. 입 닫고 있으면 되지. 나는 혁이, 혁이로 가. 혁이. 혁이 3대 진짜 치열한 매치. 야, 진짜 어려운 것 뚫고 올라온다. 진짜. 대결 끝에 올라갔습니다. 정적이 진짜 강하네요. 지옥에서 계속 와 또 계속 강력한 적을 만나.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해. 혁이와 영남회장. 야, 여기,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강해요 사실. 맞아. 요거는 영남회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영남회장이 너무 세. 저 톤이 아... 사기야. 아 저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혁이 혁이. 혁이가 어쨌든 근본이기 때문에 08학번 이지백부터 함께한 혁이. 혁이가 또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나중에 성공한 모델로서. 얼마 전에 서울 패션위크도 갔다 왔죠. 아, 서울 패션위크에서도 거기에 수많은 모델분들과 에디터분들이 계셨는데 예. 혁이가 지나가니까 도착하자마자 다른 모델 찍던 포토님들이 다 혁이만 찍더라고. 압살을 해버렸어요. 아, 예. 약간 유니콤이 나타났으니까 진짜 유니콤. 저 두 시리즈가 거의 한 3년씩 했는데 그럼 저 의상을 3년 동안 입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김영남 회장은 가끔씩 빨아요. 왜냐면 예. 기능성이기 때문에 예. 금방 빨아도 말릴 수 있는데 저 모자 있잖아요. 저 패드가 예. 빨 수가 없지. 3년 동안 한 번도 빨지 않아. 저게 정말 저 모자 정말 원한 올리잖아. 어, 아, 그치. 아, 이제 더 이상 구할 수도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저 셔츠가 저게 넥타이가 그려져 있는 셔츠인데 다 있는데 없는 셔츠. 다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다 누더기가 돼가지고 지금 실드 곳곳이 찢어졌는데 그게 재봉선이 찢어진 게 아니라 그치. 그냥 천 자체가 찢어졌어. 그러니까 아. 조금만 더 하면은 손오공이 고잉메리오 하고 터지는 것처럼. 아니, 고잉메리오야. 고잉메리오. 사실 보내줘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지금 혁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데려왔어. 혁이는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의상 때문에. 혁이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찍고 싶어도 네. 저 목걸이 보고 쇠독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예.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자세히 살펴봤어요. 예. 원래 저게 스뎅이잖아요. 근데 청록색 녹이. 아. 청록색. 아, 오래되면 목걸이가 인간도 걸렸구나. 어. 목걸이가 인간도. 사람도 걸렸어요. 청동기 시대 유물처럼. 아. 청동기처럼 녹이. 목걸이가 사람 똥을 쇠가 부식되고 이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혁이 그러니까 형이 목걸이를 이긴 거죠. 목걸이가 사람 독에 걸린 거예요? 보통 목걸이가 이기는데? 목은 괜찮아요. 이렇게 네. 어. 박물관을 해놔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소중하냐면 진짜 그 목걸이를 석굴암에 보관하고 아아 맞아. 석굴암에 미음 미술관에다가 전시하고 있는 거 진짜 총균쇠요. 총만 없지 균쇠네. 혁균쇠. 저는 혁이 형으로 가겠습니다. 아, 저기 저 혁균쇠로. 네. 혁균쇠. 혁균쇠 그 몇 분이죠 혁균쇠? 저도 혁균쇠. 혁균쇠 두 분. 저는 영남회장. 저 영남회장 있어. 저도 영남회장. 아, 아쉽다. 혁균쇠 아깝다. 잘 가라. 아 이게 또 혁균쇠는. 하복이 대박인데. 그 뭐지? 팔토시. 어, 아 맞아. 네. 하복이 대박이야. 파란색 쫄티. 팔토시가 대박인 게 그냥 팔토시를 산 게 아니에요. 반양말 있죠. 예. 그걸 잘랐어. 아. 그것도 안 빨았어. 그것도 혹시 부식이? 아 예. 그건 빤대요. 아, 그건 빨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그건 빨아요. 예. 아. 뭐. 보통 이거 혁이 형이 직접 관리하나요? 이런. 어, 그쵸. 예, 모델이니까. 예. 모이면은, 이게, 자, 혁이는 이거 입으세요. 이게 아니고. 네. 각자 집에서 각자 주면 네. 세탁도 하고. 네. 그럼 본인. 분명히 세탁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네, 혁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 예, 혹시라도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진짜 패셔니스타는 세탁 안 하거든요. 그쵸, 그쵸. 티셔츠도 될 수 있으면 세탁 안 하고 최대한 원형 깨끗하게 입고 아, 그쵸, 그냥 그쵸, 하려고 그쵸. 그래요. 네. 소금기가 항상 그 소금이 이렇게 서해바다처럼 네. 서해안바다처럼 네. 항상 소금이 그 저거 뉴에라 쓰는 게 있는데 혁이 형이 거기에 이제 솔티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아 그거 아우 알아요. 그거는 돈 주고도 못 사요 지금 비싸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안타깝게도 네. 혁이 형은 여기서 리전했지만 네. 영남회장 올라가셨습니다. 젖잘싸 젖잘싸. 혁이 형 아깝다. 자, 류인나 씨나 거짓말인데 이 택조
근데 둘 다 결이 비슷한 게 저 캐릭터를 48시간 해봐라 해도 할 사람들이 아 그럼 아, 저것도 변신 무제한이에요 어. 변신 무제한이기도 하고 어. 너무 친해 너무 깊어 친해. 너무 깊어 둘이 한번 만나게 하고 싶다 진짜 어. 둘이 만나면 서로 할 얘기만 할걸 어. 둘이 술 한잔 하고 싶다 에. 저는 류인나에 한 표 하겠습니다. 이택주 씨는 기는 안 빨렸던 것 같아요. 제 감정을 요동치게 한 분은 류인나 씨가 유일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웃음만 드리기에는 뭔가 더 단조롭다. 조금 더 블렌디드를 해야 된다 해서 네. 웃음 위에 좀 약간 열받음이나 혹은 뭐 질림이나 이런 걸 섞어서 주는데 저 서준만은 그게 가능. 웃음 플러스 정말 기빨리게 하고 열받게 하고 눈물도 가능. 근데 그 안에 또 러블리함도 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그 진짜 되게 복합적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한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게 그냥 진짜 서준 마음이거든요. 근데 또 택조 아저씨도 사실 진짜 옆에 있기 싫은 분위기도 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약간 네. 옆에 있으면 이제 술 냄새가 엄청 날 것 같고 낮부터 순대국밥집에서 드시는 분들 네. 들어가면 왠지 주인이랑 싸우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자기 딸 자식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몸 다 희생해가면서 키웠을 것 같은 네. 목소리 큰 아저씨. 근데 이제 영남회장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택조 아저씨는 실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 실없는 소리 진짜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고 아, 그렇죠. 막 이렇게 개그를 계속 하잖아요. 네. 영남회장은 그 개그는 안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그 차이가 좀 있어요 확실히. 그 실없는 아저씨 개그가 힘 쭉 빠지게 하는 그 개그. 쭉쭉. 근데 그걸 좋아하면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해. 저는 류인나 씨. 대입해서 봤을 때 네. 우리 엄마 친구가 저 사람이야. 우리 아빠 친구가 저 사람이야. 누가 더 싫어? 와 씨. 하면 난 류인나가 더 싫을 거야. 싫은 사람 뽑는 거야? 싫은 사람 뽑는 거야? 아니 난 그래서 류인나. 나 감정을 유동치게 해서. 자 류인나 투표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완결성으로 보면 저는 택조 아저씨가 류인나가 아까 뭐 150%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택조 아저씨는 151%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나온 세월 동안 너무 많은 면에서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1% 차이로 택조. 아 택조! 네. 류, 이, 택, 일. 저는 이택조 부회장님이 더 편해요. 아~ 저도 같이 하는 입장으로 좀 기빨립니다. 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아, 진심이 나와버렸네요. 예. 숨기지 못한 진심이. 아, 싸민수 씨. 저는 인나 누나로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이오는요? 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이제 몰라 이제 모르는 정도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내가 몰라 내 느낌으로 가는 거야 네 느낌이에요 네. 아, 약간 네. 류인나는 여자 신인상 받고 여자 주연상까지 받을 수 있어 아 쭉쭉 올라가죠 그 해 맞아 맞아 네. 오 이거를 두 개를 올리시면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너무 강력하다 어 그래서 저는 인나 가겠습니다 네 아 네 현재 봤을 때 저는 인나로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공화국인 is back and here 류인나 씨 올라갑니다 자 결승전 영남회장 대 류인나 요거는 이제 차치 제 식구 감상기가 될 수 있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을 수가 있어요 네,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네,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둘 다 기빨리긴 하네요 저는 영남회장이 맞는 것 같거든요 말투가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너무 사기야 말투가 사기고 경상도 사투리가 원래 좀 찰지긴 한데 유독 찰져요 비결을 모르겠어 비결을 플로우가 너무 재밌어요 그냥 만약에 김영남 회장이 이렇게 결승해서 마지막에 선거 유세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아 뽑아달라고? 야 여러분들 끼우 입은 김영남이를 뽑아주시면 앞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달려가려 이런 번째로 보내겠습니다 일로 보이시오 1점 이상이야 거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인데 지금. 그리고 이제 영남회장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애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네. 그렇게 좀 약간 떼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다른 분들은? 저도 유튜브를 볼 때 영남회장은 피식대학이 아닌 다른 콘텐츠에 나와도 내가 김영남을 다 찾아봐. 오. 그 사투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지. 오. 그래서 나는 김영남. 아.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이프 김영남 회장. 기심 축하합니다. 대회를 주최하신 시시인들 모두 고생하셨소. 다들 만수무강하시오.
영남회장, 그런데 삼천리 자전거가 너무 비싸요. 아무튼 꼴 하나 놓고 갑니다. 아, 라고 이택조 부회장님이 남겨주신 걸 예. 읽어주셨죠. 어, 이렇게. 약간 그건 좀 있어요. 저희가 또 하이퍼 리얼리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영남은 하이퍼 리얼리즘에서 약간 좀 갔다. 아, 리얼리즘에 깨지게 나와서 이런 사람은 없어. 근데 서준맘은 그래도 그걸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의 신도시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경상도 안 가보셨잖아요. 저런 사람이 있다고요? 좀 빽빽해요. 아니 근데 인터뷰에 나왔잖아요. 삼선동, 울산 삼각동에 스타벅스 가시면은 쭉 있습니다. 그 저런 사람 지원은 진짜 많은 진짜 많은. 저는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아 영남회장. 영남회장. 아 그래요. 이거 억지로 이대이 만들 네. 필요 없습니다. 아, 왜냐면은 이게 진짜 제가 뭐 제 식구 감싸기도 아니고 예, 예. 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사랑 산악회라는 거는 사실 비대면 데이트처럼 한번 이렇게 빡 올라오거나 뭔가 색깔이 엄청 막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지만 식대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대부분 다 한사랑 산악회를 예.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아. 근데 그 중에서도 리더 이렇게 이끌어왔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예.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예. 루인나는 이제 또 다음이 있으니까 예. 예. 그 다음 세대 또 저희가 또 열정을 갖고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김영남 회장이 그쵸 그쵸 아 저 당선 소감 좀 해주세요 예. 어, 결정한 거예요? 자 자 이렇게 멋진 2023년 그 개면회네요. 예. 개면 예. 개면회 이 멋진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대단해. 너무나 영광스러워. 어 일단 뽑아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멋지게 2023년은 이거 367 차 빼세요. 이들이 간절히더라.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인물 얘기 말하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남 회장님 진짜 많이 오시네. 아우. 자 그러면 비식대학 등장인물 이상형 월드컵 한사람 사악회 김영남 회장님 우승입니다. 야 소감 딱 깔끔하게 하시고 바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주셔서 고마우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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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민 씨. 아 저는 오늘 구찌 의자 팔게 돼서. 아 그거 마지막 결제하고 결제하고. 그거 한 거 따로 얘기해요 정민 씨. 예, 예, 예. 기분 좋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저 뭐 저 또 이제 뭐 그 의자를 매입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저 의자로 예. 조만간 여기가 이제 피식대학 채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아마 800만 원 값어치 할 거예요. 800이요? 네? 800? 아니 아까 는 4.5 아니었나요? 4.5로 4.5로 아니 아까 800으로 다 끝났는데 아니 이게 구두 계약이라가지고 이게 오락가락한 거 800으로 아까 다 끝났는데 아니 영상이 남아있는데 아니 4.5는... 이거 VAR 한번 VAR 4.5에 민키까지 붙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800에 사도 남는 장소 진짜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뚝 언쟁으로 막 해가지고 하면은 시작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으면 왕민 선생님? 불쾌 그러면 그 개인 방송도 힘들어 지금 아 그냥 800 아, 900에 한다. 800이에요. 아니 진짜 조종구가 아사라네요. 아, 저 오늘 너무 재밌었고 예. 혹시 누구 게스트 비면은 예. 저는 언제든지 달려와서 원피스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 네. 진짜 재밌겠다. 게임 얘기도. 제가 사실은 네. 원피스 티어 메이커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한번 모셔서 하는 것도 재밌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